대조선의 허구. 자, 이번 시간에는 대조선에서 말하는 강의하는 것들에 대한 반론이라기보다도 오늘 뉴스에 조선시대의 신문인 조보의 실물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조선이 대륙에 있었다 또는 뭐 북아메리카에 있었다 이런 주장에 대한 반론을 펼쳐보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신문이라는 조선시대 조보의 실물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신문은 독일 신문보다 80년 앞서 있다고 하네요. 오마이뉴스에 나온 그 신문 기사고요.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뭐 1577년 조선시대 조보의 실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금까지는 1660년 독일에서 발행된 라이프치거 자이퉁이 세계 최초 일간 신문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1577년 조보는 이보다 80년 앞서는 것이라고 합니다. 신문 기사를 계속 보면 조보는 태종 때도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관에서 그 내용을 이제 전달 배포하는 수단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민간으로 발행이 돼서 상업신문이 되었다는 거죠. 1577년에.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뭐 조보는 3개월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조가 우연히 조보를 발견하고 대신들 앞에서 크게 분노했다고 그래요.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조선왕조실록에서 조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태종 때부터 있습니다. 조보에 주의할 사항이 있을 때 조보를 발행하기 전에 하면서 나오죠. 그러니까 태종 때부터 이미 조보를 발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관에서만 이제 통용되던 거죠. 관직에 있는 사람들만 볼수 있는 거고 민간인들이 볼수 있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조 때 이제 이것이 민간에서 이제 발행이 된다는 것이죠. 선조 때도 조보에 대한 기록이 많이 보입니다. 내가 우연히 조보를 보건대 마치 고사처럼 인출하였으니 매우 놀랄 일이다 하면서 나오죠. 그러면서 어째서 아뢰지 않고 마음대로 만들었는가?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선조 10년에 보면, 함부로 인출할 경우 통일을 다스리겠다. 조보를 인출하기 위해 새긴 글자는 모두 몰입하고, 인출한 사람들은 의금부에 내려 추국하라 하였죠. 그래서 이제, 조보라는 것이 이제 발행이 금지가 되는 거예요. 연루된 자가 30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민간 신문이, 최초의 민간 상업 신문이 선조의 명에 의해서 중단이 되는 거죠. 조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쉽게 정리해 놓은 게 EBS 역사 채널에 나옵니다. 조선의 신문이라고 해서 이제 나오거든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신문의 조건에 부합하는 조선의 신문 조보라고 나오죠. 그 서양의 어떤 학자가 신문의 조건을 이제 정의해 놓은 게 있대요. 거기에 부합된다는 거예요. 오마이뉴스 사진에 나온 거 보면 여기 확실하게 조보라고 써 있네요. 그쵸? 실물이 이제 확인이 된 거고 이것을 이제 뭐좀더 연구해서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민간인쇄 조보가 있었다는 기록은 있었지만 그동안 실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발견됐고 이제 필사가 아닌 목판 활자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선조가 이런 식으로 폐간시키지 않고 했다면 지속적으로 신문이 있었겠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한성순보 고종 때 발행된 한성순보가 최초의 신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조가 그것을 막지 않았다면, 이때 폐간시키지 않았다면, 신문이 엄청나게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면서 많은 발전을 했었겠죠. 상당히 아쉬운 일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발견되냐면, 용화사라는 절에 그 주지 스님이 서지 관련 경매 사이트에서 입수를 했대요. 그러니까 경매 사이트에서 돈 주고 산 거예요. 중요한 거보다라고 이제 느낌이 들어서 이제 사셨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대조선 측의 주장대로라면 이 중요한 그 조보라는 유물이 원래 그 중국 대륙이나 아니면 북아메리카에서 발행이 됐는데, 그것도 한 번으로 발행이 됐죠. 북아메리카에서 그것을 그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한반도로 갖다 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갖다 놨고, 그것이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이 스님한테 들어가서 최근에야, 오늘에야 이제 뉴스화돼서 나온 거잖아요. 실물이 있다라고. 그렇죠? 이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겠냐 이거예요. 그 설득력이 있다고 보세요. 한반도에서 조보가 발견됐다는 것은 조선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대조선의 주장대로 우리 한국의 역사를, 조선의 역사를 왜곡하고자 뭐 각종 뭐 조작을 벌였다면, 뭐 그래서 뭐 한반도로 이주시키고 막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랬다면, 뭐, 그러면서 이 조보도 같이 딸려 보냈다는 얘긴데, 과연 그 사람들이 선조 때 폐간이 된 조보에 대해서 알고서,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놨는지, 대조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서 이런 것까지 했는지, 의문스럽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 내용도, 그들 주장대로 하면 이런 내용도 다 조작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아니면 이런 게그 북아메리카에서 발견이 돼야죠. 그쵸? 물론 또 그럴 거예요. 그 프랑스 가보면 뭐 우리 기록 되게 많다. 그럼 프랑스가 뭐 조선이라고 주장을 해야겠죠, 또. 그 프랑스에서 우리 기록 가져간 게 많잖아요. 이것도 최근 뉴스이긴 한데,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에 한국 고서가 134종 306책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직지보다 더 오래된 고서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대단한 거죠. 그러면 이 고서는 프랑스가 이제 뭐 쉽게 말해서 훔쳐간 건데, 어디서 훔쳐갔을까요? 중국 대륙에 있었을 때 훔쳐갔을까요? 아니면 북아메리카에 있었을 때 훔쳐갔을까요? 프랑스도 그 북아메리카에 어느 정도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캐나다에 이제 불어를 쓰는 곳이 있죠. 여기는 지금 경향신문인데요. 경향신문. 여기 보면 이외에 18세기 고지서인 관서전도와 영영도가 처음으로 그 존재가 확인됐다라고 나와요. 관서전도라고 하면 당연히 한반도 거겠죠. 제가 실물이 이제 밝혀지지 않아서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18세기 고지도를 프랑스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약탈해가서. 그렇다면 이 지도에 관서 지역이 그 중국 대륙이나 그 북아메리카의 지도가 아니라면 대조선의 주장은 헛소리인 게 증명이 되는 거죠. 프랑스에서 아직 그런 걸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 확인을 못하고 있지만, 뭐, 그게 나온다면 확실하게 대조선의 주장이 허위인 게 밝혀집니다. 물론 그러면 또 대조선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다 조작한 거다,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 말은 간단해요. 반론할 수 없으면 무조건 조작이다 하고 몰아붙여요. 아마 이 조보도, 조작한 거다 하고 그럴 거예요. 뭐,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역사계에서는 이게 세계 최초 활자 신문이라고,
근데 그 대조선 쪽에서는 이거 다 조작이다 그럴 것 같아요. 자신들의 주장에 반하는 증거들은 무조건 다 조작. 이렇게 몰아붙이니까요. 오늘은 뉴스에 조보 실물이 발견됐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생각나서 이제 대조선에 대한 반론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많은 귀중한 유물들이 한반도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한반도가 뭐 중국 대륙에 있었다, 조선이 중국 대륙에 있었다, 또는 북아메리카에 있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댓글을 보면 이런 식으로 맨 요긴하고 뭐 친일파로 몰아붙이고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근데 대조선의 수준이 이래요. 반론할 능력은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반론을 못 봤어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자신들의 주장에 반론이 왔을 때 재반론을 해야 학문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전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선동을 하기 위한 뭐 사람들의 집단 같습니다. 뭐좀더 어떤 단체인지 더 알아봐야겠지만, 왜 사람들이 이런 허위에 이렇게 넘어가는지 참 이해하기 힘들죠. 그리고 지금 이건 군자국 얘기를 한 건데, 뭐 민족이 자긍심도 없는 새끼라고 뭐 욕을 해요. 군자국 내용을 이제 이 사람이 제대로 봤나 모르겠는데, 그 기존에 친일파가 왜곡해 놓은 것도 틀렸고, 우리가 기존에 삼국유사나 환단국에 나오는 것도 틀렸고, 그 한반도의 조선이라는 것이 그 친일파들의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단군 역사도 많이 없애고 그러죠. 그 청동시대부터 국가가 시작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는 건데, 그 환단국이 같은 데는 그게 아니고 만주에 거조선이 있다. 만주와 한반도에 걸쳐서 거조선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 요임금제 세워졌다고 삼국유사처럼. 그것이 아니고, 중국과 그 규환서화 등 여러 기록으로 볼때 군자국이 일만리에 걸쳐서 있었다. 일만리라는 거는 중국 대륙, 만주, 시베리아, 일본, 몽고까지 포함하는 광대한 영역이다. 라는 것을 여러 기록을 통해서 증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기록에 그런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군자국이 그전 세계를 다스렸다. 이런 걸 증명해 나가는 건데, 그거를 뭐 친일파 뭐 집안 후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뭐 웃긴 얘기죠. 그 내용도 안 읽어보고 댓글 다는 것 같아요. 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 대조선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이상한 댓글 다는 사람들만 그러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조선 강의나 이제 그 인터넷에 나온 것을 보고 반론하겠습니다. 오늘만 예외로 뉴스를 보고 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